임금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1406년 8월 태종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에게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를 선위파동이라고 합니다. 선위파동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한 것입니다. 태종은 이러한 선위파동을 총 4차례나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눈치 없이 양위 선언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를 숙청의 명분으로 삼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처남이었던 민씨 형제도 태종의 선위를 내심 기뻐했다는 의혹을 명분으로 제거되었지요. 하지만 태종의 선위파동이 단순한 정치쇼는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물러났던 조선왕조 27명의 임금 중에서 자발적으로 양위한 유일한 임금이었습니다.